아, 3장은 뭡니까? 우리 일반적 항목이 길라잡이를 했죠. 그죠? 근데 3장을 저는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전체 가운데서 이 3장이 제일 중요한,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데 저는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데 저는 그죠? 그 이해를 그죠? 아주 심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 3장을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통해서 보고 이해하면서 아비담마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우리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 특히 우리 정신 현상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아비담마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이 3장을 통해서 절감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스님 좀 상당히 좀 상투적이다. 상당히 그죠? 뭐 1장 할 때는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2장 할 때는 2장 요구하면 그 과정에 들어간다고. 3장 하니까 3장 이걸 하고 막 아비담마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았다고. 또 4장 가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인식 과정의 길라잡이는 상자부 아비담마의 백미라고. 또 실제로 그래요. 또 그러고 그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윤회를 하는가? 아, 이거는 막 5장이 없으면은 불교의 윤회설을 절대로 힌두교적으로 이해하지, 불교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5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라고, 그죠? 그래, 하겠죠? 그럼 또 7장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있잖아요. 온척액은 제일 삼칠보리법하고 딱 연결시켜갖고, 막, 확, 그냥 분명하게 딱딱 집어놨다. 와, 그죠? 8장 들어가면 불교는 연기의 가르침. 그죠? 법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그죠? 이 80의 법이 어떻게 상호 의존 관계 있는가를, 그죠? 막, 적나라하게 막, 입이 쫙 벌어지도록 해놨다. 그죠? 뭐, 대승불교에 뭐, 화엄에서 하는 중중무진 연기 웃기고 앉았네. 그걸 갖고 연기라고. 아이고, 그죠? 요라고, 그죠? 9장 가면 뭡니까? 불교는 수행의 종교. 강목인은 왜못 깨달았냐?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강목인은 무슨 수행을 하지 않았냐? 9장 요거를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수행. 요래 갖고, 그죠? 9장이 백미고, 그죠? 1장부터 9장이 다 중요하다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특히, 이건 중요합니다. 에이, 상대, 저는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게 더 중요하면, 우리는 그죠? 마음 하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수 없는 그 마음이요. 이 먹고, 이래 갑니다. 그렇죠? 마음, 알수 없는 그 마음이요. 그죠? 크다면은 우주를 다 삼키고, 작다면은 바늘구멍에도 못 들어가는 마음, 그 마음이요. 이 먹고, 그죠? 그래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신비화하고 절대화하고 있는데, 좀 상자부는, 아비담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뭐라 했습니까? 물끄러기 혼판넣겠죠, 그죠? 예. 우리 마음을 있잖아요. 자세하게 있잖아요. 하나하나, 그죠? 법의 언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 1장에서 마음 뭐였습니까? 어떤 게 마음이냐 하면은 대상을 아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상을 아는 것인 이 마음은 말 그대로 또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죠?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여기서는 6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분류해서 살펴봅니다. 그것이 3장의 기본 내용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자, 마음은 일어날 때 만부수가 함께 일어나죠. 만부수 가운데서 느낌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이 자본주의 세상, 그죠? 이저 첨단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느낌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됐죠, 그죠? 느낌은 중요합니다. 우리 좀 철학, 느낌은 철학의 주제는 아니죠, 그죠? 좀 예술의 주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불교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이 왜냐면 느낌에 목매 달고 있기 때문에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3장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자, 우리 앞에 89가지, 121가지 마음 했죠? 자, 1번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떤 느낌과 함께 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죠? 느낌의 기준에서 분류를 해보고 있습니다. 느낌은 5가지로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을 느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의 관점입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은 뭐라 했습니까?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됐죠, 그죠? 특히 아비담마에서는 존재를, 그죠? 특정한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를 이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를 갖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비담마는 차별주의입니다. 됐죠?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을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걸 중시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에서 했습니다. 원인 없는 마음 했죠? 원인 없는 마음 딱 떠오르죠? 이미 딱 떠오르죠? 원인 없는 마음 몇 개였어요? 오, 그래 적어도 18가지 나와야 됩니다. 그 중에 과보로 나타난 거 몇 개입니까? 15가지. 자국만 하는 거 3가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살아 존재로 태어날 때도 원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원인 없이 태어났다면 정말로 하찮은 존재겠죠? 그죠? 그렇 싶으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지옥에 태어난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옥은 놔두고, 좀 겁나는 거, 귀신, 악귀죠? 악귀로 태어난 존재하고, 인간하고,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와, 불성은 똑같다고. 그런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다릅니까? 다르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입니다. 맞죠? 그죠? 아기로 태어난 존재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하고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아비달마적으로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론 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무나 비상적인 말입니다. 원인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 악도, 지옥, 축생, 아귀에 태어난 존재들은 원인이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의 재생연기를 합니다. 됐죠? 왜냐면 오늘 좀 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으로 태어났는데, 저는 요, 그런, 요, 우리, 행사 신들 중에 제일, 그죠? 그 한 신이 뭐라 했습니까? 척간 귀신. 변속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이제 신으로 태어났는데, 신은 신인데, 수신, 목신, 그죠? 똥간 신, 이러면 좀, 그냥 똥간의 신하고, 예? 저 천상의 사대왕천의 신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 그래도 뭐, 본래 그 생명체라는 거는 평등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됐죠? 그걸 갖고 뭐, 불교가 굉장하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불교에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체라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뭐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척간 귀신은 원인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죠? 그 원인은 같은 원인은 없는데 우리 원인 없는 마음에서도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것,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것 나눴죠?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원인 없는 것 7가지 됐죠?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 8가지 나눴죠? 나눴어요. 그거 보면 조사 없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요거를 갖고 구분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인간으로 우리 인간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가운데 탐욕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이제 원인을 그죠 그 뭡니까 재생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뭡니까 성근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걸로 봅니다.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세 가지는 뭐겠어요? 그렇죠. 불탐, 부진, 불치, 어리석음 없음까지 들어가면 세 가지 원인이고. 불탐 부진만 들어가면 두 가지 원인입니다. 됐죠? 적어도 두 가지 원인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떻게 봅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죠? 본 삶에 드는 사람도 있고 못 드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면 물론 지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사람은 본 삶에도 못 들고 승자도 못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존재는 인간과 신들 가운데 있잖아요.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난 존재는 본 삼매도 못 들고 뭡니까? 그렇죠.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요. 차별입니다.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래서 자꾸 우리 원인 없는 마음 그죠? 뭐 그죠? 우리 그죠? 뭐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경우 자꾸 나눴습니다. 그죠? 그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3장에서는 6가지 관점에서 마음을 더 심도 깊게 관찰한다 했죠. 그죠? 첫 번째는 느낌의 측면에서 있잖아요.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한 이 마음에는 어떤 느낌들이 있느냐. 5가지 느낌 있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각각 몇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의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역할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고, 그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매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가지로 분류해난 14가지 역할 중에 하나의 역할이라고 살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죠? 진짜 찰나적인 존재지만은 찰나적으로 일어나서 14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음입니다. 찰나생 찰나멸로, 그죠?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든지 14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로.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죠. 북방 아비달만의 인데서죠. 우리 마음을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 없습니다. 예.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14가지 역할이 이해가 되어야 4장, 5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요, 마음의 역할 14가지, 왜냐면 이 용어 자체가 있잖아요. 4장, 5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은 여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은 문이 있죠? 그렇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특히 저 요깨 새끼의 존재는 뭡니까? 몸뚱이를 갖고 있어요. 됐죠, 그죠? 그럼 몸뚱이를 통해서 이 몸뚱이를 거래해서 보겠죠, 그죠? 본다, 대상을 알 겁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데, 문을 통해서 대상을 합니다. 아,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은 몇 개겠어요? 불교 문은 몇 개입니까? 식스도. 그죠? 육문입니다. 뭐요? 불교 뭐 육문이 뭐지? 아니, 비설신의. 됐죠? 그죠? 눈기, 코, 혀, 몸, 만호. 됐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뭡니까? 마음의 정의가 대상을 아는 것. 됐죠? 그러면 89가지 마음의 대상이 뭐냐? 이걸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도 크게 나누면 6가지가 되겠죠?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그죠? 혀의 대상, 그 다음 뭡니까? 냄새의 대상, 그러니까 코의 대상, 했네, 그죠? 자, 혀의 대상, 몸의 대상, 우리 만호의 대상. 됐죠? 그래서 문이 6개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당연히 6개입니다. 그 대상을 우리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이라면 되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만호의 대상을 법이라 합니다. 되죠. 우리 단말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호의 직접적인 대상도 법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 법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우리 만호의 대상인 법을 또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것도 다른 책에서는 잘 이렇게 그죠? 분류해서 엄격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섯 번째 우리 그죠? 마음을 살펴보는 기준이 뭡니까? 대상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욕계 새끼의 존재는 몸뚱이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무슨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몸뚱이를 의지하지 않고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당연히, 그죠? 우리 욕계 새끼 존재들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토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머야, 그게 뭐지? 6개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 안식 했잖아요. 눈의 아래마리는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요? 에이씨,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똑같이 해서 눈, 귀, 코, 혀, 몸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의 물질적 토대가 됩니다. 됐죠? 눈의 아르마리는 눈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귀의 아르마리는 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코의 아르마리는 코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아, 저 선생님 지금 한국인데 다섯 개 남지 다 할머니다. 빨리 넘어가면 되는데, 아, 짜증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혀의 아르마리는 그죠? 짜증나라고 지금 하는데 웃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죠? 혀의 아르마리는 혀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몸의 아르마리는 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엄마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만호의 아르마리, 의식은 뭐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까? 엄마야. 예, 그래서 그죠? 세계 인류들이 다 그죠? 불교뿐만 아니고 중국에서 그러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죠? 다 뭡니까?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제외한 그 밖에 모든 마음은 심장을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불교에서는 심장토대라고 합니다. 이 심장 전체가 아니고 심장 가운데 조그만한 어떤 피 있잖아요. 우리 빗방울 반만큼한 어떤 피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그죠?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게 돼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죠. 자, 그래서 우리 제3장은 요렇게 여섯 가지 측면에서 마음을 다시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마, 심도가 안 깊은데, 지금 뭐 스님 이야기는 뭐 심도 깊은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심도 깊다 그러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있겠죠? 그죠? 예. 방금 우리 토대에 나오는 거, 심장 토대가 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가 법할 때도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